한 줄 더 주문했어요, 1,000짜리. 아, 김밥은 이거지. 크게 잘라 먹어야지. 맛있지. 안녕하세요. 신봉입니다. 아따라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비산동입니다. 구독자분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주셨거든요. 여러분 저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. 팔로우 해주세요. 한 줄에 1,000원 하는 김밥. 요즘 구경하기도 힘들잖아요. 한 줄에 1,000원 하는 김밥집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빨간색 어묵이거든요. 임산부라고 하시면서 자기 배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순산하시고요.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번 출발합니다. 가보시죠. Let's get it. 자, 오늘 온 곳은 골목 아닙니다. 골목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좌회전 하면은 대명동 계대, 그리고 직진 쭉 가시면은 퀸스로드 가는 쪽입니다. 오늘 온 곳은 여기입니다. 맛살, 단무지, 어묵, 계란, 오이 요렇게 들어갑니다. 요게 1,000원이에요. 요거는 1,500원. 저는 계란이 한 줄 더 들어가고 햄이 하나 더 들어가요. 먼저 1,000짜리부터 먹어봐야지. 저는 오이 들어간 김밥 좋아하거든요. 맛있네요. 그다음 이게 어묵이 매콤하니까 전체적인 맛을 다 잡아줍니다. 사실 김밥은 어떻게 싸나 맛은 다 있는데 이걸 좀 특색 있게 만드는 게 솜씨죠. 1,500원짜리 김밥. 1,500원짜리는 쫙 나오는 그 햄맛 딱 고기 하나 추가되네요. 어릴 때 소풍 갈 때 엄마가 싸준 김밥 맛 같기도 해요. 이 어묵이 좋아요. 쫄깃쫄깃한 어묵. 따로 먹으니까 확실히 매콤하네.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많이 매콤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어묵만 쏙 빼가지고 따로 먹으면 매워요. 한 줄 더 주문했어요, 1,000짜리. 아, 김밥은 이거지. 크게 잘라 먹어야지. 맛있지. 크게 잘라서 먹으세요, 크게. 훨씬 이 집만의 이 김밥 특색이 확 느껴집니다. 훨씬 맛있다.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쩔 수 없어요. 딱 먹는 순간 오이 향이 확 납니다, 확. 마지막까지 어묵이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유지해주면서 이 밥도 굉장히 간이 잘 되어 있거든요. 고소하고 담백하고 자극적인 게 전혀 없는데 유일하게 어묵이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딱 매콤한 맛을 주면서 식감을 주는데 지금도 쫄깃쫄깃하게 씹히고 있어요, 어묵이. 쫄깃쫄깃한 어묵이야. 매운맛이 뒤에 계속 남거든요. 좋아. 맛있어. 우동 한 개 주고요. 우동 고춧가루 열지 말고요. 네,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
네,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진짜 옛날 김밥 느낌이 나네요. 어릴 때 엄마가 싸준 김밥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매콤한 어묵과 오이의 콜라보가 더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. 김밥 세 줄에 우동 한 그릇까지 해서 5,500원 계산하고 왔습니다. 저는 내일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 다심봉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